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복된 주일입니다. 개나리가 만발하기 시작해가는 이 3월 복된 주일에 또 종료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통독교회에서 통독성경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더 깊게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아침 통독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거 아주 기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의 더 깊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지난 시간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좀더한 걸음 더 깊게 살펴보면서 다음 한 주간을 더 공부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호수아 2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12장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매일 하루치 분량들을 여러분들이 7일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 통독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점은 아래 그날 분량의 매일 5가지 포인트를 먼저 보시고 본문을 보시고 또 그렇게 반복하시면 스토리들이 좀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통독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나큰 유익을 가져다 준 성경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책이다라고 저는 소개하는 바입니다. 자, 여호수아 20장에서 사사기 23장까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전체를 크게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쳤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역사 속에 해갈 수 있었는가라는 그 예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반면에 사사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들끼리 뭔가 계획을 세우려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게도 실패할 수 있는가, 얼마나 중구난방으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크게 보여준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얼마나 위대한 성과를 거뒀는가, 이게 이제 크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중심에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지만 여호수아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면 자기의 그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 그게 남들 눈에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는데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에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사명에 명쾌하게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루를 살면서 내 관심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그것에 집중했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맡은 특별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뚜렷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야,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여호수아가 그 부분에 충실했기에 그렇게 큰 성과를 거뒀구나 라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맡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 사명은 대략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가나안 전체에 입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무는 장소 문제입니다. 사실 홍해에 들어갈 때 홍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홍해라는 앞길에 장애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그 홍해라는 앞길에 장애를 이제 극복하고 넘어 들어갔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의 장애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칠족이 저항하는 장애가 있죠. 근데 이걸 뚫고 삶의 자리를 이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제1의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제2의 사명을 놓고 본다면 뭐였나 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언약궤를 모셔다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네. 언약궤를 모신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상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모아놓고 보면 자기 관심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관심사를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관심사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관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 혹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관심사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관심들을 모으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만나면 당신의 관심은 뭡니까? 해서 이제 그 사람 관심에 대해서 뭔가 시간을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관심, 나의 어떤 관심에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인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상대들이 알고 조용히 빠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간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공격해서 정복한 땅의 의미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이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관심이 바뀌어가는 거죠. 참 놀라운 사람이었다. 사실 이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게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스데반이 굉장히 중요하게 꼽는 여호수아의 공로 가운데 핵심 공로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가서 그의 핵심 사명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거. 사실 이게 유월절을 지키게 한다. 이게 그 시기가 전쟁의 초기 상황이거든요. 이 전쟁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데서 찾은 어젠다가 아니고 전쟁 초기 상황,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전쟁 초기 상황에 그 전쟁이 지금 이제 한참 확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추게 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켰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애굽 전 국민들하고 히브리 전 백성들에게 알게 했잖아요. 그 위대한 의미를 담아서 이제 이 유월절을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기념하라 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유월절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참으로 멋진 장면이죠. 뭔가 이렇게 성과를 거두면 이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걸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건 중의 사건이 가나안에서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만나가 두크 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가나안에서 양식을 이제 공급받아서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네 번째 핵심 사명. 그러니까 많은 사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 사명이라고 할때 많은 것들을 묶어서 가장 중요한 걸 핵심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중요한 걸 꼽아서 핵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제 핵심 사명 첫째는 입 가나안,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가는 거하고, 세 번째는 들어가자마자 명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거고, 네 번째가 뭔지 궁금하시죠? 네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난 월요일 날 공부하신 부분이죠.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에 있는 통독성경으로 이제 77일 그 내용 분량에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가나안에 어느 정도 정복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48개 관공서를 세웠다는 거죠. 이 48개 관공서를 세웠다는 얘기는 레위인들을 12지파에 흩어져 살수 있도록 모세가 만든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세팅했다라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둘러야 될 일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서둘러야 될 일을 서두르죠. 좀 미뤄도 될 일은 미루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일을 순차적으로 해가야 되는데 그 순차성에 있어서 가장 서둘러야 될 일을 먼저 서두른다. 서두른다라는 게뭐 성격이 급하다, 뭔가 안정적이지 않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상황 파악을 잘 하는 사람들이 서둘러서 일하죠. 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면서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 있죠. 여유 만빵. 그런 사람들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 파악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약한 사람들이죠. 정말 먼저 서두르어야 될 일들이 뭔지를 서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전체를 다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서둘러서 할 일이 48개 관공서를 세워서 레위인들을 그곳에 흩었다. 이 얘기죠. 정말 여호수아가 핵심 사명에 충실했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핵심 사명. 여러분들은 이제 뭐로 보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가 이 일들을 다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네 가지 일도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가나안 입성하는 일. 사실 그 가나안 첫 입성의 지점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 입성하는데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고 뒤에 다 12지파가 줄을 이어서 서게 하고 첫째 날한 바퀴, 둘째 날또한 바퀴 그렇게 하고 조용히 하게 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일곱 바퀴를 돌면서 동시에 소리 지르게 하고 와우.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다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했다라는 거.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 가나안 입성하면서 와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 바로 이 땅이구나. 다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 물론 여호수아는 두 번째 가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지난번에 정탐했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 번째 가보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그 60만은 처음 가보는 건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사실적인 그 땅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그 점령이고 그다음 이제 그곳에 야, 내 거야가 아니라 여호와 이 모든 땅이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땅이야라는 그런 어떤 소망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참 멋집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사실은 이제 이 유월절을
그곳에서 지키기 시작해야 1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8개 성읍,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이제 48개 성읍에 관공서를 세우는 거죠. 그 관공서가 있어야 그 관공서의 돌봄을 비롯으로 해서 이렇게 잘살수 있는 모든 사사로운 집들이 이제 행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48개 관공서를 세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핵심 사명, 마지막 그의 핵심 사명 중에 하나는 이제 그의 책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제 세겜에 다 모으잖아요. 다 모으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들과 이제 공개 미팅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중대설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선언을 한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자기가 왕 되지 않겠고 자기 후손도 왕 되지 않겠다를 크게 선언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쟁 영웅들이 이 모든 전쟁의 성과를 최후의 정리정돈하는 게 왕취미입니다. 왕 되는 겁니다. 같이 모두 힘을 합해서 다 어느 일정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왕 취임하는 게 고대 역사에서의 나라 세우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 중대 마지막 순간에 모든 성과를 다 내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왕 되지 않고 거룩한 시민 되겠고 내 후손도 왕 되지 않고 거룩한 시민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뒤쪽에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봤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떤 어려운 시기에 처해졌을 때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용기를 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기억 나시잖아요. 그 자초지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나오는데 300명 데리고 가서 그 위대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끝 얘기로 가면 단지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백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왕 되겠다라는 그거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 정말 자기 스스로도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용기 있게는 모았지만 사람 전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고작 3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됐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더 훨씬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모을 수 있는 사람은 3만 2천 명 정도였고 물론 이제 그들 가운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 300명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큰이 전쟁을 치루어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이끌어 왔습니다만은 그 내용의 자초지종을 잘 본다면 이제 기드온이 스스로 얘기했지만 이제 나와 내 후손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뭐 왜냐하면 그 정도 공로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공로를 인정하면서 향후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백성들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이제 물러났는데 그걸 가지고 후손 가운데 그 논쟁을 키웠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이제 그 말은 기드온의 공로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후손 가운데 그런 뒷작업에 몰두했던 사람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참 위대하죠.
참으로 놀라웠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 핵심 사명 이 다섯 가지를 잘 수행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수아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셨던 그 모든 그림이 여호수아 시대에 실체화됐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 성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잘 들여다보고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크게 깨우치고 잘 오히려 파악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 초반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좀더 이제 사사시대 남은 부분에서 이제 룻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까지 공부를 하실 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사시대를 이제 보는 안목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 이 부분 포인트 하나로 잘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원처럼 모든 걸 하나님의 명령을 핵심 사명으로 두고 앞으로 나갈 것이냐, 하나님 없이 갈 것이냐, 요 포인트 하나하고 또 하나 이제 사사시대 보면은 교육이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각 가정의 자녀 교육. 이제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기 가정의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후손들 가운데 여호수아의 공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건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제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이제 끝내. 그런데 결국 이제 사사시대가 보면 이제 기도원처럼 나름 성공한 사람인데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경건 행동했다라는 그런 어떤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자녀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이제 실패한 시기가 사사시대였다. 그렇게 그 포인트를 한번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잖아요. 이제 보내는데 이제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맡기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교육을 월등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맡길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앙 교육을 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좋은 학교를 보내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식을 가르쳐 줄 거라는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그거로 그 자녀들의 미래만 생각하고 있지 자기들의 어떤 신앙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내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사사시대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깨우치면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장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사기들을 공부하고 사사시대를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이를테면 뭐 룻기 이야기나 그리고 그 연장선에 있었던 이제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 정도까지를 크게 여러분들이 묶어서 보시면 아 핵심 사명, 가정의 핵심 사명의 첫 번째가 신앙교육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크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에 이제 우리 주님의 순환 주간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활 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좀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이 이야기를 송두리째 묶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독 성경으로 행복한 통독교회 성도님들의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주 동안 여호수아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핵심 사명을 붙들고 결국은 어긋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게 그 길을 달려왔는지를 공부했고 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깊게 확인시켜 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남은 생 하루 한 시간을 아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거기에 충실하며 거기에 서두를 수 있고 우선순위를 둘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통독교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으니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주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를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